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격 개시를 했고요. 개전이 시작되면서 오후에 우리나라 증시는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7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약 30포인트 하락하면서 대부분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컨트롤할 수 없는 이 대외 변수들에 대해서 저희가 마지막 보루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실적, 지난주부터 강조드렸던 실적을 주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사실 지금 우하향 중이지만 심택이라는 기업은 지금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도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반도체 PCB 기판 쪽에 대한 실적 좋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제 계속 드리는 강의, 소확주, 저평가된 성장주를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주는 구애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 이 바이 더 딥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소확주 같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소확주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싶거나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 채널에 신대가 검색 후 친구 추가 또는 샵 3772로 신대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주식 오늘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식시장이 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인도 회사라는 게 주식시장의 모태라고 봐주시면 되고 최초의 주식회사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동인도 회사이고 이 돈을 투자해서 권리증서를 수령하고요. 이 배가 전 세계에 항해 무역을 하면서 무역활동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되었고 그 거둬들인 수익을 이 투자했던 분들에게 이익 분배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바로 주식회사이고 주식시장의 최초의 모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배가 사실 엄청난 돈벌이가 되는 배이기 때문에 해적선들의 침탈과 낙탈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자연재해 풍파를 통해서 배가 자초될 수 있는 확률도 높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 위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투자를 한다. 결국에는 이 부분은 지난주 얘기 드렸던 주식의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연결돼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건 원금이 절대 보장되지 않고 손실 위험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고위험 투자 상품을 투자함에 있어서 반드시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드리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가져왔던 데이터를 좀 다시 보여드리는데요. 실적이 오르면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수익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그렸던 그래프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때는 이제 고평가 자리, 이때는 저평가. 최대한 저희는 이런 구간에서 사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고 지금 오늘 이런 시장 이슈들이 결국에는 이런 자리들을 만들어주면서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을 많이 낮춰주기 때문에 저희는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좀 오늘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에 종목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패닉셀이나 공포감에 의해서 주식을 팔았을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 드린 이 저평가 성장주들은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견조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에 담으셔야만이 시장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좀 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높아진 기업들이 과연 주가도 높아졌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져온 기업은 W게임즈라는 회사입니다. 주가는 2016년 1월 종가 기준으로 39,400원이었고요. 그리고 2019년 4월에 75,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 상승률은 92% 정도 되고요. 이 동일 기간을 비교해서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을 좀 대비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W게임즈라는 회사는 원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의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로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016년 1월 종가 기준으로 월봉 차트이고요. 월봉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1912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에 2200포인트까지 됐고요. 이 코스피의 상승률은 15%였습니다. 과연 이 기간 동안에 W게임즈의 영업이익 추이가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는지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WGAMES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영업이익이고요. 연평균 성장률을 봤을 때 2017년에는 2016년 대비해서 80%, 그리고 2019년에는 2018년 대비해서 14% 성장을 했는데 유독 16년에서 17년 가는데 그리고 17년에서 18년으로 가는 해 유독 도드라지게 영업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뒤로는 완만하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뭔가 요인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회사의 연평균 성장률, 고로 이 5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걸 평균적으로 연평균 나눠봤을 때 무려 44%나 성장을 한 겁니다. 좀 전에 슬라이드를 좀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44%라는 거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요. 봤을 때 코스피 상승률은 15%였습니다. 3배 가까운 상승률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주가 상승률은 92%나 성장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액주, 저평가대 성장주들은 영업이익률 성장률 그리고 지수 성장률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다고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W게임즈의 영업이익 데이터로 저희는 지금 충분히 확인을 한 거고요. 좀 더 얘기 드리자면 지난주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 매출액은 15%, 영업이익은 10%, 순이익은 5%씩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자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영업이익은 이미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44%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과 순이익은 어떤 흐름이었는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W게임즈의 실적을 2016년부터 20년까지 이 기간 데이터로 비교를 계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2016년 1,556억 원이었습니다. 거의 4배 가까운 성장을 2020년까지 했고요. 연평균 성장률로 봤을 때 이 데이터가 좀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54%씩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44%, 아까 얘기 드린 거 성장을 했고 그리고 순이익은 27% 성장을 했습니다. 대부분 꾸준하게 성장을 했던 기업이고요. 역성장을 한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2017년 순이익이 역성장을 한 모습을 저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17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실적들이 올라간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2017년에 두 배로 늘었고요. 물론 순이익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고속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2017년 6월에 DDI라는 더블 다운 인터랙티브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성과 외형성장을 모두 다 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됐고요. 단기 순이익이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들어갔던 비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손익계산서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자리가 매출액 자리, 그리고 영업비용을 빼고 나서 영업이익이 남게 되고요.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자기가 본업에서 벌지 아는 돈과 아니면 영업 외적으로 쓴 돈을 가감시켜서 순이익이 나온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W게임즈가 DDI라는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던 것뿐입니다. 그 뒤에 바로 2018년 순이익은 정상화가 되면서 두 배 넘는 성장을 보여줬다는 걸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W게임즈는 5년 동안 계속 꾸준히 성장을 했었고 역성장은 했지만 불가피한 요인이 하나 있었다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보면 W게임즈는 제가 생각하는 이 소액주, 저평가 성장주에는 매우 잘 부합하는 기업입니다. 한 단계 좀 더 들어가서 그러면 이 W게임즈 어떤 회사인지 좀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바로 소셜 카지노 게임을 하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뭐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 크래프톤 같은 대형 신작을 출시해서 엄청난 돈을 걷어들이는 것들을 많이 생각들을 하실 텐데 저는 사실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셜 카지노 이런 캐주얼 게임들이 저한테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만약 넷마블이나 NC소프트 같은 대형 게임사들이 신작을 출시했는데 엄청난 돈을 투여했을 거고 그 게임 신작이 만약 실패한다고 했을 땐 주가가 바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비슷한 업종에 있는 기업이 어디냐면 바로 바이오 제약주죠. 만약에 임상 3상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실패가 났습니다. 실패가 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바로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게임주지만 선호하지 않은 업종이지만 캐주얼 게임을 하는, 영위하는 회사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글로벌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 규모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ENK 게이밍에서 게이밍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한 데이터고요. 대략적으로 그냥 환율 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3조 4천억 원 정도 규모의 시장이었습니다. 2015년에. 근데 2020년까지 저희가 딱 비교한 기간과 똑같습니다. 2015년부터 20년까지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15% 성장을 했습니다. 아까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려보자면 W게임즈의 영업이익은 44%씩 성장을 했고요. 그때 코스피는 15%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W게임즈가 왜 시장 이상을 상회하는 퍼포먼스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가, 영업이익 상승률에 포인트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양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실 21년부터는 이 글로벌 소셜 카지노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물론 꾸준하게 성장은 하고 있지만 이 기울기가 성장률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시점이 바로 저희는 매도 시점을 가져갈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결국에는 사실 저희는 한 개의 기업을 보는 거긴 하지만 이 한 개의 기업을 통해서 시장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결국 바텀업 방식으로 시장뿐만 아니라 산업까지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차트적인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의 어떤 어디 산업군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이 기업의 실적과 펀드멘탈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투자자로서의 기본 소양이니까 이 부분은 저랑 앞으로도 계속 같이 투자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셜 카지노 시장 점유율. 이 W게임즈의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한 겁니다. 2020년까지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5등이었습니다. 8.1%까지 2019년 대비해서 올랐고요. 물론 21년부터는 좀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시장 성장률이 꺾이면서 2020년, 그러니까 2021년 상반기까지가 이 회사를 어떻게 만약 보유하셨다면 매도할 자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게임회사 얘기 드리면서 신작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보고서에 있는 이 회사 사업의 내용이라는 카테고리 항목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기 변동 특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불황시에도 저렴하게 엔터적인 요소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 산업이다. 불황에도 잘 팔릴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가 호황이거나 화랑일 때는 사람들의 이제 아무래도 소득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지출 규모가 커져서 이쪽 소셜 카지노 게임에도 많이 투자하고 많이 즐긴다. 그래서 결국 이 기업은 호황일 때도 그리고 불황일 때도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점. 제가 그래서 다른 대형 게임 회사들보다 이런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게임 회사들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다라고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떨어지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고 수익을 거둘 수 없게 된다라는 거. 아까 그 반대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례를 들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맥스 MBT라는 기업입니다. 코스맥스 MBT라는 기업은 코스맥스, 잘 아시는 화장품 OEM 회사의 계열 회사이고요. 이 회사의 주가는 2016년 5월에 39,150원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 작년 12월이죠. 종가 기준으로 5,780원이 됐습니다. 주가는 무려 85%나 하락을 한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얘기 드렸던 실적이 떨어지면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얘기가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안 좋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회사는 우선 매출액은 2018년까지는 성장을 했습니다. 보시면. 하지만 그 뒤로는 좀 플랫했거나 조금 소폭 올라가는 정도였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거는 바로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6년에 좋은 성과물을 걷어냈지만 2017년에 반토막이 순이익이 나버렸고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반등할 것처럼 보였지만 우선 순이익이 좀 부진했던 이슈가 있었고요. 2019년 완벽하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2020년에도 적자 지속이 되었던 거죠. 그 이유는 공장 증설을 하면서 투자했던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고 고객사가 납품량이 좀 부진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법인들, 해외 진출하면서 다양한 투자와 리소스를 투여했을 텐데요. 매출이 연결되지 않으면서 이 부분이 역효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고정비까지 높아지면서 회사는 수익성이 저해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적 추이대로 이 회사의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결국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주가는 결국 실적에 기반된다라는 게 앞에 상승하든 아니면 지금처럼 하락하든 똑같은 모습일 거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또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실적이 아니라 어떤 재료나 테마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 기업은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줬을까요? 제가 봤을 땐 주가는 올랐다가 일시적인 수급에 의해서 주가는 오를 수 있지만 결국 주가는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했을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네, 네오위즈라는 이제 기업의 주가 추이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W게임즈처럼 캐주얼 게임을 하는 회사입니다. 뭐 포커나 고스톱 같은 걸 이제 자기 자체 게임 플랫폼에다가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요. 이 회사는 사실 2020년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매출액 성장은 크게 없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두 배 좀 안 되게 성장을 했고요. 순이익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보면 최저치랑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3배 넘는 수준으로 수익성이 굉장히 강해진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 기대감은 제가 선을 한번 우선 그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종가 기준으로는 16,2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18년, 19년부터 오르면서 실적이 오르면서 주가도 오르기 시작했고요. 바로 이 저점이 제가 봤을 땐 이 기업의 적정 주가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나서 한번 조정을 받고 이 회사는 이 당시 2021년 8월 주가가 44,350원까지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이 월봉 차트만 보더라도 등락률이 무려 7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실적은 70% 이상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가가 70% 이상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 8월에 바로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그 코인의 붐이 광풍이 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게임주들이 가상화폐나 거래소 쪽으로 많이 엮이면서 주가가 어떤 재료와 테마에 의해서 많이 올랐었고요. 그 뒤로 다시 또 조정을 받다가 다시 또 올랐습니다. 2022년 1월 고가 기준으로 39,400원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근데 21년의 실적은 사실 물론 추정치긴 했지만 실적이 거의 대부분 다 발표를 했지만 주가가 오를 용도에 실적이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이때의 이유는 바로 이때 게임즈가 두 번째 테마로 엮였던 게 NFT랑 메타버스로 엮였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39,400원까지 상승을 했던 거죠. 결국에는 드라마틱하게 상승했지만 드라마틱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NFT나 메타버스에서 연결된 이 테마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주가를 테마로 일시적으로 수급해서 올릴 수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자기 자리를 찾아갔다. 결국에는 실적과 주가는 굉장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신풍제약입니다. 워낙 신풍제약이 대단했던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아마 이때가 코로나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평이했던 주가가 엄청나게 고속 상승을 합니다. 순식간에 햄버거 종목이 됐고요. 2020년 9월 고가 기준으로 21만 4천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가 코로나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슈가 거론이 되면서 사실 실적과 굉장히 무관하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이 고가 대비 기준에서 작년 12월 종가를 놓고 봤을 때 주가는 85%나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기대감, 재료와 테마라는 이슈로 회사가 주가는 상승했지만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주가는 거품성이 강한 주가 상승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W게임즈에서 두 번째로는 이제 NHN 한국 사이버 결제라는 회사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종가 기준으로는 8,875원이었고요. 그리고 2020년 12월 종가 기준으로는 41,235원입니다. 주가 상승률이 365%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당시 좀 코스닥 지수를 좀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683포인트였고요. 2016년 1월 월봉 차트 기준으로 그리고 2020년 12월 종가 기준으로는 968포인트였고요. 코스닥 상승률도 꽤나 많이 높았습니다. 42%나 상승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코스닥의 주가 상승률, 지수 상승률보다 주가 상승률이 거의 8배, 7배 가까운 상승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회사의 실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이제 영업이익이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는 회사 영업이익입니다. 우선 큰 폭으로 성장했던 해는 2017년, 16년 대비해서 56% 성장한 179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2019년, 2018년 대비해서 47%나 성장을 한 영업이익이 321억이었습니다. 나머지 18년, 20년에는 바로 20%씩 제가 좋아하는 20% 수준을 딱 맞춰서 성장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은 바로 36%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이 코스닥의 상승률은 42%였고요.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률은 36%인데 주가 상승률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당연히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대면 그리고 온라인 거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전자결제 대행사로서 이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는 PG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쇼핑몰에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하기나 구매하기 눌렀을 때 결제할 수 있는 창이 새롭게 나올 겁니다. 그 결제 창을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중간에서 여러 카드사들에 대해서 카드사가 이 PG사와 계약이 되어 있고요. 이 PG사가 가맹점이랑 계약되어 있어서 이 카드 관련된 서비스, 카드뿐만 아니라 뭐 가상계좌, 우통장 입금, 계좌이체 이런 결제 수단들을 대행해서 제공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와 비대면이 굉장히 화두고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이유는 물론 영업이익 대비해서 폭발적인 성장, 오버슈팅된 부분이 분명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 드렸던 싶은 이유는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은 재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실적이 뒷받쳐주지 않는 기업보다 재료와 테마가 엮이게 되면 되게 예단할 수 없는 엄청난 주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호재들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부진한 기업보다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한테 호재가 훨씬 더 많다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온라인 쇼핑 규모가 커지는 거, 그럼 국내 우리 온라인 쇼핑몰 시장 성장은 어떻게 될까요? 2017년에는 저희 앞에 보시는 것처럼 94.2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 예상치이고요. 185조 원이나 됐습니다. 무려 두 배 성장했고요. 연평균 성장률로는 18.41%씩 계속 꾸준히 계속 18.41%씩 거의 19%, 20%씩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산업이 커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여기에 속한, 여기 이 사업군에 속한 기업들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사실 성장률은 20%가 채 안 되지만 여러분 보시는 185조 원이라는 시장 규모, 굉장한 시장 규모이고 절대적인 볼륨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의 실적입니다. 이 회사는 이때를 제외하고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단 한 번도 역성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수치 볼륨도 큽니다. 왜냐하면 2천억이 채 안 됐던 매출액이
6,248억까지 바로 3배 넘게 매출액이 성장을 한 거고요. 영업이익 또한 3배 넘은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이 5개년 연평균 성장률이 꾸준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보셨던 온라인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 회사는 당연히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회사가 온라인 이 PG 사업본부,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전자결제 이 사업본부 어느 정도 커가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회사의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그리고 사업보고서에 들어가시면 사업의 내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시면 대부분 모든 회사가 자기 회사들이 여러 사업부 중에서 NH한국사이버결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PG사업, 벤사업, O2O사업이라고 얘기를 분류를 여기서 하고 있고요. 저는 우선 이 두 개를 온라인 기반으로 봤습니다. 벤이 어떤 거냐고 말씀 문의를 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편의점 방문을 하면 편의점에서 이제 물건을 사게 될 텐데 거기에 꽂는 단말기 그게 바로 이제 벤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오프라인 벤이 거기에 특화된 거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투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에서 거래를 해서 오프라인에서 가져간다. 그러니까 결국에 궁극적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이제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움직인다. 근데 그쪽에 대한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G의 우선 매출액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2,252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여기 보시는 5,499억 원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 성장률이 무려 144%나 성장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시장 규모가 거의 조단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침투율이 조금만 높아져도 이 매출액에 바로 온기가 반영된다는 걸 저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이 두 개 합산했을 때 온라인 비즈니스, PG 비즈니스가 바로 86% 정도 차지를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바로 92.5%까지 성장했습니다. 2016년 대비해서 6.25%밖에, 이게 왜 이 정도밖에 성장을 안 했어 하지만 아까 얘기 드렸던 절대적인 볼륨은 엄청 커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로 오프라인 매출 비중은 14%였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6%까지 감소가 된 겁니다. 이 회사는 오프라인 비즈니스도 있지만 그 비중은 지금 줄어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맞춰서 온라인 쪽 비즈니스 더 강화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도 조금만 아직 미약하지만 O2O 비즈니스도 조금 더 조금씩 계속 성과물로 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기업입니다. 2017년 7월 종가 기준으로 3만 465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1월 종가 기준으로 5만 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똑같이 코스닥 지수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7월에 코스닥 종가는 650포인트 정도 됐었고요. 22년에는 873포인트 정도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은 34%였지만 해당 기업의 주가 상승률은 66%였다는 거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이렇게 수평선을 두 개 그어보면 되게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주가는 이 저항선과 지지선은 안에서 움직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이거 이렇게 갑자기 최근에 들어서 많이 올라갔다라는 이유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2017년에 222억 원이었습니다. 2018년 대비해서도 73% 성장을 했고요. 그 뒤로는 사실 플랫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뭐 20%도 분명 높은 수치지만 이 전년도 대비해서는 성장폭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년에는 제가 싫어하는 역성장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기업을 선호하고 투자를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2021년 실적이 고속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성장률을 보여주었고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연평균 성장률이 절대 높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2021년을 포함시키면서 영업이익률,
평균 영업이익이 연평균 성장률이 45%까지 성장했다는 걸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를 대표하는 기업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상장사이긴 하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직 상장이 안 돼 있고 지배구조에 있어서 삼성전자 밑에 있는 기업입니다. 이 OLED라는 게 사실 LCD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CD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산업이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 중국이라는 어떤 막대한 내수시장과 자본력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을 많이 잠식을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OLED 쪽 시장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지금 2021년부터 개화가 되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오타인데요. 26%라고 봐주시면 되고 2019년부터 23년 이 예상치까지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연평균 성장률은 26% 될 겁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이 기울기, 기울기가 곧 성장률이라는 거 반드시 좀 머리에 명심을 해주시고 이 성장률이 21년에 도드라졌습니다. 그럼 좀 전 슬라이드 돌아가면 21년이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120% 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중소형 OLED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강자입니다. 대형 OLED 같은 경우는 TV에 들어가는 거고요. LG 디스플레이가 되게 잘하는 영역입니다. 중소형 같은 경우는 뭐 노트북, 휴대폰,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평균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8% 정도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전제품 대비해서는 고관여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절대적인 수치는 높지만 성장률은 좀 완만하다 상대적으로 대형 OLED에 비해 그것만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두 개 모두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됐고 대형은 26% 그리고 중소형 OLED는 8% 이게 두 개를 합해서 평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치인 걸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실적을 2017년부터 20년까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2천억이 채 안 됐습니다. 2017년에. 근데 두 배 넘는 성장을 올해 이뤄냈고요. 2021년 실적은 현재 잠정 실적 기준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사실 4배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거의 6배, 7배 정도 성장을 하게 된고요. 완전히 2021년부터 황골 탈퇴한 기업입니다. 2017년에 영업이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11%였습니다. 근데 올해 영업이익률이 무려 두 배 좀 안 된 수준까지 높아졌다라는 거. 영업이익률이 높아졌다라는 건 일례로 100원짜리 제품을 팔았다고 했을 때 회사한테 순수히 남는 돈이 10원이고 20원인 게 될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10%일 경우는 10원이 될 거고요. 영업이익률이 20%일 때는 이제 20원이 되는 거고요. 이게 제가 지금 절대적인 수치를 너무 작게 얘기 드려서 그렇겠지만 이게 만약에 회사가 볼륨이 커지고 커진다고 했을 땐 그 수치는 어마어마한 격차를 보여줄 것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하더라도 사실 제가 요즘 들어서는 이런 기업들에 더 많이 눈이 가긴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성장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높은 수치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죠. 이 결국에는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산업은 크게 성장하지 않고 있지만 수익성, OLED라는 굉장히 수익성 좋은 사업 부분에서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다는 걸 저희는 실적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W게임즈,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이녹스 첨단소재라는 기업을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궁극에는 이 숫자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은 굉장히 많고 그걸 저희는 캐치를 해서 좋은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중심에는 수익이 있다. 결국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녹스 첨단 소재 OLED로 쭉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최근 분기 보고서, 아직 사업 보고서가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 3분기 보고서를 토대로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 회사는 이 FPCB용 소재 기업으로 비중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65% 정도 됐습니다. 디스플레이형 OLED 소재는 2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FPCB가 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플렉시블 PCB라고 해서 잘 구부려지는 기판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사실 이 사업이 2017년까지는 굉장히 호황기였습니다. 근데 돈이 너무 잘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투자하고 경쟁자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회사는 2018년까지 매출액 규모로는 성장을 했지만 회사 사업 부분 매출 비율에서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커졌지만 비율은 작아졌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요. 이 뒤로 어떤 흐름을 보여주셨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 자리고요. 또 커지기도 했지만 비중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매출액, 절대적인 볼륨도 작아졌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전 슬라이드 좀 넘어가 보면 FPCB의 매출 비중이 이제 64.8%에서 43.6%까지 하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는 비중이 얼마까지 올라갔을까요? 2017년에 22.1%였습니다. 근데 지금 46.37%까지 성장을 했고요. 이 FPCB랑 좀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도 OLED가 넘어섰고요. 그리고 비율 또한 OLED가 이 FPCB를 넘어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 어떤 사업 부분별 실적 데이터를 좀 면밀하게 보게 된다면 더 이상 뭔가 FPCB 쪽보다는 OLED 쪽, 수익성이 훨씬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회사의 절대적인 매출액 수치는 높아졌지만 FPCB만큼 높아졌지만 다시 한번 실적 데이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은 압도적으로 좋아졌다. 결국에는 돈이 되고 있는 OLED 쪽 사업부로 시프트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저희는 이 실적 자료에서도 충분히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보시는 분들도 지겨우실 수는 있겠지만 실적 데이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 계속적으로 이 세 개 기업들 얘기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 지표, EPS 지난번 얘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 이제 EPS가 나오고 되고 주당 순이익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강의를 못 들으셨다면 지난주 목요일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이 EPS를 좀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서 얘기 드렸던 게 EPS 성장률이 최근 3개년에서 5개년 사이 20%씩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 드렸던 W게임즈,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이녹스 첨단소재 어땠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게임즈입니다. 그때 아까 얘기 드렸던 DDI를 인수하면서 EPS는 낮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거를 압도할 수 있는 정도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EPS가 성장을 했고요. 140%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20% 성장했고 20년에는 아쉽지만 플랫한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EPS 성장률이 21%, 제가 좋아하는 수치인 20%에 딱 부합하는 기업이었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오히려 2017년이 16년 대비해서 플랫했습니다. 많이 성장을 못했고요. 그 다음엔 2018년과 19년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2018년이 17년 대비해서 58%나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그 다음에 58% 성장된 것 이상에서 또 42%를 성장을 한 겁니다. 결국 이 회사는 18년, 19년에 계속적으로 고속성장을 했다. 그리고도 지금부터는 2020년부터는 완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비교해봤을 때 연평균 성장률은 30%가 된다라는 거. 제가 생각하는 20%보다 무려 50% 더 오버 퍼포먼스 한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2017년에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요. 아마 조심스럽게 추정하건대 FPCB 사업이 굉장히 호황기였을 때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근데 FPCB 사업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 과정에서 실적은 계속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2021년 이 기업을 살려낸 건 아까 얘기 드렸던 이 OLED라는 거 저희는 숫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려 2021년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나 성장을 했고요. 연평균 성장률을 봤을 때 EPS 46%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더 드리고 싶었던 건 과연 이 분기반기 사업보고서 이때 제출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은 전자공시 중에서도 이 사업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어떤 내용을 좀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내용은 이 기업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내용이라는 걸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의 공시를 사업보고서, 정기보고서 기준으로 제가 솔트를 해서 캡처를 한 화면입니다. 사업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죠. 올해 3월 31일까지 해야 되니까. 보시면 11월 15일까지 했습니다. 비교해보겠습니다. 11월 15일까지 한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반기보고서는 6월, 그러면 8월 17일. 아마 8월 15일 광복절이기 때문에 대부분 차 영업일 날 공시가 된다. 데드라인이 거기까지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네, 8월 15일 확인되셨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보고서는 90일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월 15일까지 된 거 확인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빨리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0일 이내 사업보고서는 1년치라서 길었다 얘기를 지난주에 강의도 같이 드렸으니까 계속적으로 지난 강의와 오늘 강의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친다면 이런 이해력을 좀 더 높이고 앞으로 할 강의에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기보고서는 전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이 기업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기업의 내용, 기업의 스토리도 모르면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전 반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전자공시에 적극적으로 저희는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이녹수 첨단 손재 분기보고서를 제가 가져온 거고요. 여기서도 사업의 내용을 꼭 봐주셔야 됩니다. 오늘 혹시 투자하고 계신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당장 전자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업의 내용을 봐주셔야 됩니다. 사업의 내용이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시 자료 안에는 산업,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의 개요, 기본적인 내용과 특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W게임즈 산업 특성이 호황기에도 불황기에도 편차가 없는 그런 게임 산업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H 한국 사이버 결제는 이제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느냐. 그리고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소셜 카지노 글로벌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녹수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OLED 시장이 개화가 돼서 많이 출하량이 높아지고 있느냐 같은 거를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산업의 경기 변동 특성, 이 경기라는 게 이런 주기가 똑같이 있습니다. 주식처럼. 그럼 이 경기 변동에 따라서 호황일 때는 어떻고 불황일 때는 어떻고라는 걸 저희는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산업군이 국내외 시장에서 어떤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좀 빨간색을 좀 표시한 건 좀 더 유익 있게 봐주셔야 될 내용이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회사가 그럼 과연 이 산업군에 있는 다른 동종 기업들보다 뛰어난 게 뭐야? 어제 지난번에 강의 드렸던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뭐냐라는 내용을 저희는 또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에는 굉장히 내용도 방대하고 어마어마한 양질의 자료도 많습니다. 어렵다 생각하지만 마시고 어려운 내용을 내 거로 조금이라고 만들려고 했을 때 저는 그런 노력들이 바로 시간 가치와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과 연결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녹수 첨단 소재를 대체적으로 많이 가져왔는데요, 자료를. 시장 점유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는 것처럼 FPC용 소재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녹수의 첨단 소재의 어떤 시장 점유율은 비슷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국내 타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해외 업체보다 좀 높았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반도체 패키지용에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녹수 첨단 소재 기업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갤럭시 태블릿 PC나 그리고 모바일을 이용하실 때 들어가는 기본적인 필름이 있습니다. 그걸 봉지재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을 봉지재를 여기는 소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은 반도체에도 그냥 평이했습니다. 점유율이. 사실 좀 이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 게 OLED에 대한 점유율이 좀 있었더라면 저희는 훨씬 이 회사가 OLED 쪽으로 뭔가 사업 부분을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익한 자료를 봤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없었다라는 건 좀 아쉬운 데이터지만 그래도 이 기업에 대해서 대부분 많은 걸 알려고 노력하자고 했을 때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장 가동률입니다. 공장 가동률은 사실 생산 캐파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지만 아쉬운 부분은 생산 실적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 드렸으면 죄송합니다. 이 생산 실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장의 가동률이 높아지는 거죠. 사실 기업이 100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는데 100이 아니라 80%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당연히 유유설비가 생긴다는 거고 그거는 이 회사가 제대로 된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공장 가동률을 100% 이상 돌리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기계 장치의 어떤 감가상각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공장의 어떤 내용 연수부터 다양한 고민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이 가동률을 체크를 하고 지난번 강의 때도 얘기 드렸던 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수율, 양품, 불량품이 아닌 정상적인 제품, 양품이 얼만큼 나온지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 전자공시 이 사업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주 잔고는 사실 이 이녹스 첨단 소재에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HFR이라는 5G 기업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수주가 보시게 되면 아직도 돈이 많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수주의 총액이고요. 그리고 이 수주 총액에서 기납품을 이 분기 보고서 작성되기 전까지 기납품된 금액을 여기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주 잔고가 얼마까지 남아있다는 걸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주 잔고라는 게 이 기업이 수주를 받아서 아직 나가지 않은 이 수주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의 벌어질 이 회사의 실적 추이도 가늠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그리고 반기보고서에 있는 사업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 오늘 전자공시 중에서도 사업의 내용은 투자하시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꼭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제품 원가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원가를 분석한다라는 게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 매출 원가, 그러니까 100원에 팔 때 이거와 관련된 비용이 20원이 들어가는 거, 그걸 이제 제품 원가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품목들이 동박,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했을 때. 그리고 PI 필름, 아까 얘기 드렸던 필름 소재 같은 거고요. 이영지, 펫,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반적으로 이 원가 자체가 크게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원가 부담이 덜했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가 돈은 어마어마하게 잘 벌었어요. 근데 이걸 만들어 오는 원재료가 굉장히 비싸졌다고 했을 때 당연히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흥SC라는 2차 전지 배터리 캡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알루미늄이 들어가는데 지금 알루미늄 단가가 굉장히 높아져서 작년 3분기부터 실적이 좀 훼손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이 그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낼 때 들어가는 이 원가에 대한 어떤 추이를 저희는 같이 추적해 나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실적입니다. 제목만 좀 보시면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폴더블 OLED, 작년에 삼성전자가 출시한 이제 갤럭시 시리즈들에 들어갔을 거고요. 이제 플렉시블 PC부 마찬가지일 거고요. 전기차 배터리도 뭔가 연구개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S펜, 펜에 들어가는 디지타이저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에 보면 또 기업들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SEC라는 게 이제 삼성전자를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좀 뭔가 납품할 수 있는 기술력과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SK 하이닉스양 또 어느 거래처가 되는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OLED 쪽, OLED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건 결국에는 이 연구 실적들이 고스란히 기술력이 되는 거고 그 기술력을 통해서 납품을 많이 받아왔고 그리고 이 회사는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굉장히 좀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게 지난번에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그것들에 대한 사례를 좀 오늘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에서 있는 사업의 내용, 방대하지만 어렵지만 낯설은 단어가 나오지만 열심히 봐야 된다라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거롭고 어려운 절차들일 수 있지만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계속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설명해 드려 나갈 겁니다. 오늘 얘기 드렸던 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연속성상으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다양한 소확주를 공부하신다거나
알고 싶으신다고 생각이 드실 때는 노란톡 채널에 신대가라고 검색해 준 다음에 친구 추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샵 3772로 신대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지만 결국 어떤 패닉셀이 아니라 좋은 기업의 바이더팁,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해서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그런 2022년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